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요. 집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. 자,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예전에 제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서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네요.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요. 이제 구독자 4,000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자, 지금 보시면 추정 수익이라고 있습니다. 지난 7일 동안의 수익인데요.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3달러도 있고, 4달러도 있고, 뭐 3,000, 4,000원, 5,000원, 또 어떤 날은 뭐 9,000원,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. 저는 그렇게 수익의 변동이 큰 폭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뭐 유행 있는 그런 키워드를 다루는 건 아니고, 계속해서 어떤 IT에 대한 뭐 정보나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의 변동폭은 크진 않습니다. 근데 얼마 전에 이 수익 변동폭이 큰 이유는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났던 그런 영상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. 수익 창출 재생, 예상 수익입니다. 수익 창출 재생, 왜 예상 수익이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재생이 있고 수익 창출 재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시청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광고주들한테 적합한 영상인지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광고주들에게 적합한 영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광고 수익이 조금 더 붙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조회수는 조회수 1당 1원이고 제 영상의 어떤 조회수는 조회수 1당 2원에서 2.5원까지 가는 영상들도 있었습니다.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광고 수익, 광고 유형. 이것이 그것이죠.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, 범퍼 광고, 디스플레이 광고. 다 입찰이라고 붙어 있죠.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죠. 자, 최고 수입 동영상을 보시면, 자, 이 영상 때문에 갑자기 올랐습니다. 포레스트, 이게 심리 테스트 어플인데, 이 어플이 실시간에 갑자기 떴어요. 실시간에 떠서 제가 이 어플을 소개한 것도 있지만, 어쨌든, 어그로가 조금 끌린 경우죠. 어그로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. 왜냐면 심리 테스트 어플에 대해서 저는,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, 그것이 실시간에 뜬 것이기 때문에, 어그로라는 것은 제목이랑 다른 내용을 올렸을 때 어그로라고 하는 것인데, 어쨌든 저는 이 영상 때문에 갑자기 하루에 거의 만 원이라는 수익이 오르기도 했습니다. 하루에 만 원이라는 수익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, 저는 구독자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수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,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자, 추정 수익. 자,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하시면서 부수입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주셔야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어떤 영상을 올리는가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. 저는 지금까지 그래프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. 수익이 적긴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증가 추세에 있죠. 자, 이 영상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미니가습기 언박싱 영상을 올렸습니다. 4173회가 나왔는데 수익이 4,000원이 아니었습니다. 거의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럼 거의 조회수 1당 2원을 번 것이죠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회수 1당 무조건 1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. 자, 추정 수익을 보시면, 그쵸? 10달러. 1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. 아까 보시면 전체 조회수가 4,000인데,
추정 수익은? 추정 수익은 말 그대로 그대로 제가 받은 돈입니다. 10달러가 넘었다는 것이죠.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자랑하려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 중에 부수익을 얻기 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꿀팁을 얻으셨으면 합니다. 뭐 제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에 얼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분석하는 부분들을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계속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 상위 외부 소스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위 외부 소스는 뭐냐면 이것이 다음에서도 노출이 되고 구글,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 검색 엔진에서도 노출이 되고 네이버에서도 노출이 되고 다양한 매체에서 노출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유튜브 검색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떤 검색어로 노출이 되어야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. 저도 구독자가 4,000명이고 어떤 분도 구독자가 4,000명인데 수익이나 조회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구독자에 한해서만 조회를 하게 하려면 조회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 중요한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누군가의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고 노출을 시켜줄 때 제가 영상을 올린 것이 1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아무튼 앞으로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SNS가 제일 중요하겠죠. 많이 정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